잡아요. 처음에 이런 기회가 어떨까, 뭐 저런 기회가 어떨까 이런 얘기도 하고 앨범명, 그리고 곡 배치, 뮤비, 의상 시안, 헤어 시안, 네일 시안. 어머, 네일 시안까지? 뭐 그 정도? 디테일, 완전 디테일한데? 네, 일단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사랑을 받을 바에는 이제 나인 모습으로 미움을 받는 것이 낫다라는 게 이번 저는 타이틀의 주 메시지였으면 좋겠고. 좋다. 이제 좀 그리고 모티브를 한 좀 캐릭터가 있어요. 이제 마릴린 몬로를 저는 이제 모티브를 했는데 이제 마릴린 몬로가 되게 금발의 그런 좀 야한 심볼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릴린 몬로가 되게 똑똑했대요. 책도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 항상 마릴린 몬로는 자기가 그런 심볼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되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네가 나의 그 모습을 좋아하더라도 나는 사실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모습인 자체로 사랑받을래. 인물이나 캐릭터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막 덤디덤디 이런. 네, 그거 막 주토피아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나무늘보. 네, 텀보이는 이제 크루엘라나 네, 이런 쪽에서. 사실 이런 느낌들을 막 다 합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외모에, 이 사람의 감정, 그리고 이 사람의 상황, 뭔가 막 이런 환경들을 막 다 합쳐서 영감을 받아서 쓰는 것 같아요. 많이 걷는 이유를 알겠다. 네. 그 맞아요. 그 종합을 해야 되니까. 약간 작가 같아, 되게. 작가지, 작가. 같은 것도 그렇고 아티스트지. 전체적으로 이번 앨범도 좀 편견을 깨는 내가 너한테 다시는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나일 거다. 되게 은유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는 빨리 벗겠다. 빨리 벗겠다. 빨리 벗겠다. 빨리 벗겠다. 빨리 벗겠다. 혼자 남자 직원이라 네. 괜히 혼자 성공시키는 거야. 얘는 야한 거 아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편견도 깨고 싶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의견 받을게요. 저는 의미는 이제 소연 씨가 뭘 말하고 싶은지도 잘 알겠고 한데 어쨌든 자켓 사진이나 이런 거는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가사가 어떻게 잘 풀어야 되는데 심이나 이런 게 걸릴까 봐 현실적인 얘기는 또 그런 거 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 근데 약간 그거 있었잖아요. 톰보이도 진짜 이제 안 좋은 말이었잖아요. Yeah, I'm f***ing tomboy.